캐릭터가 가지는 직업을 결정할 때 캐릭터들이 가진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범죄인 직업을 주고 싶었어요. 태인이는 범죄자들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뭐 그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물이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식 없이 그 일들을 자신의 일로 묵묵히 처리하는 독특한 인간이에요. 말이 없고 소리가 없죠. 태인이가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못하는 것보다는 아마 스스로 표현하기를 거부한 혹은 그 방법조차 잃어버린 그런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창복은 먹고 살기 위해 범죄 조직의 뒤처리를 담당한 범죄에 가담했지만 생활력도 아주 강하고 신앙심도 아주 깊은 인물이죠. 창복의 경우는 다리가 불편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회가 정한 기준에 가치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 너랑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나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인물이 아니라 태인에게 아버지 같기도 한 평범한 인물이 단지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창복과 태인의 관계도 그 안락함을 가까이 느끼면서도 동시에 사춘기 아들이 갖는 어떤 반항적인 모습도 조금 가져가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선악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명확하지 않게 좀 은근슬쩍 비트는 그런 점이 매력적이었고 독특했어요. 평소에 가장 근면성실한 사람이 사실은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범죄를 의뢰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인수인계할 사람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아주 황당하면서도 웃기게 다가오죠. 현재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끔찍한 소재를 다루는 것과 그거를 바라보는 세상의 태도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가벼운 톤을 집중을 해서 고민을 했는데 초이가 가장 처음 발견되는 그 장소는 제가 배경을 핑크색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또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색감 배경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괴리감이 생길까. 한 면에서는 좀 심각하고 폭력적일 수도 있는 사건들을 아주 독특하게도 밝은 색감으로 다뤄내고 있다는 점이 영화의 상당한 특별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선가 봤을 것 같은 시골의 느낌을 살리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했고요. 이 영화의 톤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런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상적인 톤이라서 아마 그게 더 좀 눈에 띌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영화의 소재로 참 많이 다루어지는 범죄를 또 전혀 다른 스타일로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소리도 없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영상미와 범죄를 새롭고 신선하게 풀어낸 영화입니다.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도 없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컷! 좋은 것 같은데?